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입니다. 어, 감사원에 대한 논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17일에 감사원의 발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내놓은 청와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청와대는 법령을 무시하고 대통령의 측근들에게 위원장, 부위원장 자리를 맡긴 뒤 매달 400만 원에서 600만 원가량의 돈을 지급해왔다고 합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던 송재호 의원, 일자리위 부위원장을 맡은 이용섭 광주시장 모두 문재인 후보 캠프 출신입니다. 일자리위원회는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며 나이를 기준으로 지원자를 탈락시켰으며 지난 5월 어린이날 영상을 제작하면서는 국가 계약법을 국가 계약법에 따른 절차를 무시하고 용역을 맡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2018년 발족했으나 위원만 선임한 채 방치되어 왔던 국민소통특위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행정력만 낭비했다고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바른 감사, 바른 나라를 세우겠다는 감사원의 원운에 걸맞는 모습입니다. 서슬퍼런 정권 아래서 모두 입 닫고 숨죽이며 잊고 있습니다. 서슬퍼런 정권 아래서 모두 입 닫고 숨죽이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특별감찰은 무책임한 언동을 포함해서 여러 행동을 처벌한다고 하니 대한민국 언로에 숨구멍 핏줄이 꽉 막혔습니다. 60만 장병의 사기보다 서일병 구하기를 선택한 국방부 정권 권익을 위해 국민 권익은 외면한 권익위 권력형 성범죄의 무기력한 여가부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야경한 윤미향 의원에게 침묵하는 인권이 최재형 감사원장은 검은 것을 검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검은 것을 희, 희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검은 것을 검다고 하지 못하는 것은 검은 것을 희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국민이 응원하는 감사원의 모습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은 겨우 대통령 훈련 정도가 근거이지만 감사원이 공무원을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은 헌법과 감사원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와대가 특별감찰 운운해도 감사원은 뚜벅뚜벅 묵묵히 가면 됩니다. 한가위가 다가옵니다. 정부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 한가위가 다가옵니다. 정부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감사원 같지만 하길 바랍니다. 네, 조금 더 읽을게요. 바른 감사, 바른 나라를 세우겠다는 감사원의 원운에 걸맞는 모습입니다. 청와대 특별 감찰이 무책임한 언동까지 감찰하고 처벌한다고 하니 대한민국의 언론에 숨구멍과 뒷줄이꽉 막혔습니다. 60만 장병이 사기보다 서일병 구하기를 선택한 국방부 정권 권익을 위해 국가 권익은 다시 읽겠습니다. 60만 장병의 사기보다 서울병 구하기를 선택한 국방부, 정권 권익을 위해 국민 권익은 외면한 인권이. 아, 다시 읽겠습니다. 60만 장병의 사기보다 서울병 구하기를 선택한 국방부, 정권 권익을 위해 국민 권익은 외면한 권익이. 권력형 성범죄에 무기력한 여가부.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악용한 윤미향 의원에게 침묵하는 인권이 최재형 감사원장은 검은 것을 검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검은 것을 희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국민이 응원하는 감사원의 모습입니다. 청와대가 특별감찰 운운해도 감사원은 묵묵히 뚜벅뚜벅 가면 됩니다. 한가위가 다가옵니다. 정부는 더도 말고 덜덜 말고 감사원과 같이 하기만 바랍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한가위가 다가옵니다. 정부는 더도 말고 덜덜 말고 감사원 같지만 하길 바랍니다. 한가위가 다가옵니다. 정부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감사원 같지만 하길 바랍니다.